자, 계속해서 혈관 노화 막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볼까요? 맥박은 기본, 모두 관리하라. 뭘 관리해야 될까요? 맥박은 혈압, 기본이고. 혈압도 관리하라. 혈압. 당. 당? 당. 당. 그렇지, 당치수. 아, 당치수. 아, 우리 지금 아는 상식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 하나는 있을 겁니다, 정답이. 예, 자, 궁금하네요. 염창 선생님, 정답은? 정답은 맥압입니다. 맥압? 맥압? 네. 맥압? 맥압이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어가는 것이 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럼 혈관이 노화가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노화? 아니야. 그 우리가 20세 사춘기가 끝나는 무렵이 그 다음부터 늙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아, 너무 왜 빨라. 너무 슬픈데요? 우리 40대를 합시다. 40대 아닐까요? 40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40대? 나는 할머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빨리 늙는다.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0대 때가 제일 건강하고 그 다음부터 차츰 노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관 노화도 30대 이전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하수구 보면은 오래 쓰게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녹이 쓸고 거기에 뭐 찌꺼기도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찌꺼기나 이런 피떡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혈관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관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그 혈관 노화를 알고 싶다면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맥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맥압입니다. 맥압은 뭐냐면 여러분들 혈압 재시면 딱 숫자가 두 가지로 나와요. 120에 8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혈압, 최소 혈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장이 딱 짜져서 피를 혈관으로 딱 돌릴 때 처음 그 센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 최대 혈압이라 하고 일단 짜준 다음에 심장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완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최소 혈압, 낮은 혈압이라 하는데 혈관이 건강하면 혈관이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탄력이 있어서 이 정상 이 최대치와 최소치의 혈압의 차이가 한 35에서 45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이것을 맥압이라는 거예요.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맥압이라 하는데 이게 벌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탄력, 그렇죠.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탄력이 떨어져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짜주고 늘어날 때 저 제대로 못 늘어나고 그냥 팍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압 차이가 크다는 거는 혈관의 동맥경화도가 심하다는 그런 사인일 수 있습니다. 네.